우리 이효상 목사님은 제가 이제 한국 그 일제 신사참배 회계운동 80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앉아계시면 신광수 목사님과 교계 사무총장과 이 민족이 전체적으로 회개한 날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이 민족 전체가 역사적으로 함께 회계운동을 해야겠다고 광화문 집회를 약 170개 교단 또 단체들과 연합해서 집회할 때 아주 중추적인 리더십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한국교회 일단 좋은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리더십의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경유사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길게 하라고 해서 왜냐하면 또 불사들도 안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거야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다시 성령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성령으로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종말이 뭐냐, 종말이. 종말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쭉 시대적인 걸 보니까 종말이 저더라고요. 저. 이 종말이 저라는 이유는 뭐냐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라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종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서문학 교회가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에 원인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에베소 교회 바울이 했던 아주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인데 다 흔적만 남아있어요. 근데 서문학 교회가 왜 아직까지 예배를 드려야 했더니 저는 거기 성지순례 하는데 전부 그 아이콘들이 그 창문을 하게 있는데 벽에 하얀 현대 그림인지 옛 그림인지 모르지만 그 플래카드 화려한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 사람이 이렇게 홀리가우를 쳐다보면서 쓰여진 글씨가 The Next 다음은 자리라는 거예요. 아, 저 자리, 저 죽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저 자리가 다음 나구나 하는 그림을 통해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순교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다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순교적 그런 리더십의 계승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 보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순교적 우리나라가 지금 성도가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만 하더라도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전도사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 시대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 문교부 신학도 없었어요. 그리고 1950년부터 90년까지 실제적으로 천만의 기독교는 40년 동안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성경이 기적이 되게 했다는 것. 오순절 초대교회죠. 또 하나는 연합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 그래서 백만의 그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교회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다시 성령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설교를 잘하는데 도포감 설교, 세미나 설교는
말세 내가 끊어야 될 종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이 종말을 이제 내가 맞이하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제가 처음 왔는데 기도를 강하게 시키고 뭐 금식도 시키는데 저도 뭐 장기 금식에서 뭐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뭐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기도를 강하게 시켰는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끌고 우리 부교육자를 직접 데리고 기도를 시켜야 된다고 성령의 무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꼬박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4시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졸기도 하고 뭐 그런데 나중에 많이 따라오고 하죠. 그러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면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기도하는데 0시부터 12시부터 4시까지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꼭 기도만 하는데 그걸 제가 4시간을 끌고 가면서 주님 다시 성령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21일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다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교회 몰라도 다른 나라 몰라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다시 성령으로 기도해 그 불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호사 목사님이 격려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격려를 뭘 할까 생각하는데 최고의 격려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 그래서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제시해 온 것이 인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로 제시해 온 우리 한국교회 연구원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또 하나는 민족의 교회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주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영향을 주는 듯 안 주는 듯 하면서 끊임없이 20년을 달려온 것을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가교를 통해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 이 민족과 세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 이정표를 지금까지 제시해온 교회 연구원이 될 것을 또 앞으로 될 것을 믿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연구원한다는 건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이사장님이나 뭐 이사들이 또 있고 후원이사들이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은 것이 이런 단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여러 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바울의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명으로 이끌어온 교회 연구원 원장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을 지탱해 왔는데 진심으로 우리 이원상 원장님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